PC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침에 따라서 PC 구매에 대한 신중함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나 미니 노트북의 경우엔 내 업무에 필요한 사양을 어디까지 받쳐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을 거래함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무척 난해하죠. 네, 그래픽 사양을 살짝 올려놓거나 디자인의 슬림함을 1cm에 가깝도록 한다면 그 좁혀진 거리만큼 여러분은 돈을 더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네, 역전현상, 저가랑 구매력과 세컨드 PC랑 컨셉을 내고 미니 노트북이 기존 퍼스트 PC의 가격을 훌쩍 넘어서면서 우린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간전하고 있죠. 그것은 썩 내키지 않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리넷 코리아는 바로 이런 분들, 미니 노트북의 제값을 매기기가 곤욕스럽고 그냥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제품, 이른바 무난한 제품 혹은 무턱대고 구입해도 잘 샀다는 제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최근에 미니 노트북을 선정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요즘 때일은 더위를 식혀줄 듯한 아이스크림, LG전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미니 노트북 X120을 지금부터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세컨드 PC의 취약점을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나만의 스타일 X노트 미니 아이스크림. 네, 이 PC는 스마트 기능, 이 단어에 어울리는 세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쓰던 데스크탑의 데이터를 일일이 옮겨넣기가 어려웠었죠.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 혹은 대용량 이메일을 통해서 옮겨넣던 일련의 절차 없이 케이블 연결 한 번으로 데이터 공유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네, 또 지하철이나 버스 등 이동 중에 엔터테인먼트 소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루했던 그런 부팅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에서 발군의 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드라이브가 없기 때문에 종전의 데이터를 유지하거나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스마트 리커버리 기능을 통해서 시스템 복구와 백업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커버부터 보디를 완전히 둘러싼 새끈한 디자인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제공되는 파우치 또한 아주 안정적이고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더욱 참신한 것은 타사 제품은 물론 시중 내부에서 누차 지적됐던 발열의 문제를 완전히 개선했다는 것인데요. 오랜 시간 사용해도 달아오르지 않는 아이스크림, 그 주요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 없이 인스턴트 컴퓨팅이 가능한 스마트 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전자 X노트에 있었던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실제 이 기능의 재량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그라운드는 일반 노트북 PC가 아니라 넷북이었던 것이었죠. OS의 구동이 없더라도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 스카이프 인터넷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을 보거나 MP3 음악 감상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뮤직 모드는 MP3 형식의 음악을 빠르게 검색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외부 주변 기기 장치를 연결해 바로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죠. 포토 모드는 JPG, BMP, GIF, PNG 파일을 앨범 형식으로 정렬해 다양한 보기 모드로 감상할 수 있는 포토 매니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시징 도구를 통해서 MSN이나 야후 메신저 등 다양한 인스턴트 메시징 프로그램을 부팅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죠. 스마트홈은 때에 따라서 네트워크, 스피커, 화면 밝기, 배터리, USB, 폰트 등 내부 활동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링크입니다. USB 방식의 케이블을 데스크탑 PC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백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컨드 PC의 단점을 큰 힘들이지 않고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자인을 알아보도록 하죠. 10.1인치 TFT LCD는 WSVGA 방식의 1024x576 해상도를 지원하면서 여기에 색재 연성을 한층 배가시켰고 소모 전력과 발열을 줄인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를 과감하게 채용했습니다. 밝기와 선명함은 나무랄 데 없는 것이죠. 16:9 화면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유빛 하이트 컬러의 반투명 소재에 이중 출사 기법을 적용해서 LG전자 나름의 미니 노트북의 알싸한 맛을 한껏 뽐내고 있죠. 이 같은 포인트는 디지털 제품뿐만 아니라 패션 의류에서도 트렌드로 여겨지는 것이죠. 특히 스포츠 의류에 적용됐던 것입니다. 팜네스트는 고광택 하이그로시 코팅 처리로 외부 충격에 강하고 특히 긁힘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체 크기는 수험소 한 권의 크기로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서 1.22kg 정도이니
가방에 넣고 다니기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배터리는 6살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용했습니다. 실제 사용시간은 인터넷 웹서핑과 워드 프로세서, MP3 음악을 감상했을 때 3시간 30분 정도. 현 시판 중인 제품들의 배터리 성능의 평균치죠. 130만 화소 웹캠을 액정 베젤에 탑재해서 여러가지 비디오 촬영이 가능합니다. 웹캠 왼쪽에는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고 화상통화, 동영상 촬영, 음성 녹음이 가능합니다. 좌측은 전원 입력, 랜 단자, 통풍구가 있으며 USB 2.0 단자 2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자 간격이 넓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입출력 기기를 동시에 꽂고 쓰는데 걸림이 없습니다. 우측은 도난방지 락홀과 VGA 단자, USB 2.0 한 개의 단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밖에 스마트 링크 단자, 헤드폰 출력 단자, 마이크 입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면 왼쪽엔 노트북 활동 상태를 알려주는 LED 인디케이터를 내장했으며 SD, MMC, MS 프로를 지원하는 4-in-1 멀티카드 리더를 배치해서 편리하게 각종 디지털 기기의 조정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텔 아톰 N270 모바일 프로세서를 채택했고요. 1.6GHz 클럭 스피드와 512KB L2 캐시 메모리, 533MHz FSB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1GB DDR2 533SD 램을 기본 탑재했으며 그래픽 컨트롤러는 최대 225MB 비디오 메모리를 공유하는 인텔 GMA950을 사용합니다. 160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내장해서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체제는 윈도우 XP 홈 에디션을 사용합니다. 끝으로 미니 노트북의 키판은 84개의 키를 지원하고 있고요. 우측 시프트 키를 넓게 잡아서 오타 확률을 낮춰보려 했습니다. 키 입력 소음도 작고요. 아주 용이 하나. 아직 저같이 손이 좀 큰 사람에겐 불편함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70만원대 세컨드 PC로서 구색을 갖췄고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부터 디자인까지 제품의 값어치를 더해지는 부분들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네, 이상 지진의 코리아의 유준영 기자였습니다.